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Hey, what's up, 제니 see you. 오랜만에 Q&A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진짜 잘 쉬다 왔고, 지금 뒷배경이 좀 다르죠? 드디어 뉴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지는 이틀밖에 안 돼서 아직 약간 얼떨떨하고 정리가 다 안 된 상태라서 되게 어수선한데, 오늘이 아니면 영상을 찍을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서 주말에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지난번에 최종 합격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아, 이번에 처음으로 찾아뵙는 영상인데 뭘 하면 좋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영상 댓글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신 질문을 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이번 주 영상의 주제는요, 미국 취업을 꿈꾼다면 그 전에 꼭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담을 내용은 유학을 와서 21개월 동안 취업을 하기까지의 그 타임라인을 쭉 말씀드릴 거고요. 미국 취업을 꿈꾸기 전에 꼭 고민해봐야 되는 거, 취업을 준비하면 이 정도의 뭔가 어려움들이 좀 있는구나, 그거를 제가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유학을 준비했을 때부터 취업까지의 그 타임라인을 다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타임라인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8년 3월입니다. 토플 학원을 처음으로 결제를 했고 두 달 안에 토플을 끝냈어요. 5월 달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한 달을 쉬었어요. 6월, 7월, 8월에 GRE를 준비를 합니다. 보통은 두 달 만에 끝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GRE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두 달 동안 학교 셀렉을 하고 SOP 쓰고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석사 어플라이하기 위한 모든 자료나 점수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1월에 걸쳐서 한 3개월에 걸쳐서 석사 어플라이를 끝냈습니다. 이거는 저의 타임라인이고 보통 분들은 10월, 11월에 어플라이를 다 마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늦게 11월부터 어플라이를 시작한 거긴 해요. 그래서 2019년 2월에 최종적으로 미국 석사 합격 메일을 받게 됩니다. 2019년 9월에 미국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 학기를 첫 학기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월에 2학기를 보내는데 이때 바로 코비드가 터집니다. 원래는 2020년 7월, 8월에 여름 인턴을 할 예정이었고 면접도 엄청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0년 2월, 3월에 코비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막 미국에서 셧다운이 되고 그때 당시에 면접을 보던 회사들도 막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3개월 동안은 그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3학기 후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꼼수로 필수 과목을 하나를 남겨두면 4학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학교는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가 이걸 허용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20년 9월이 원래 마지막 학기였는데 일부러 하나의 수업을 빼요. 3개의 클래스만 듣고 2021년 2월에 하나 클래스를 들으면서 좀 수업을 연장을 시킵니다.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자마자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 3개월 안에 취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룰인데 그때는 코비드가 너무 심했고 고용이 완전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학기를 좀 밀어서 총 4학기를 한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9월에 클래스 3개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계속 면접을 보고 레주메를 넣는데 결과값이 다 안 좋았었고요. 2021년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영상 테어다인이라는 인턴십에 합격이 된 게 2021년 2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인턴하면서 TA하면서 클래스를 어떻게 듣냐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인턴도 그렇고 클래스도 그렇고 TA도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한 곳에 가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한 학기 내에 그 모든 게 다 가능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5월에 졸업을 하게 됐고요. 5월 말에 지금 있는 회사에 최종 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유학 생활의 타임라인이 딱 정리가 됐죠. 앞으로 미국 유학을 꿈꾸시고 미국 취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타임라인을 좀 참고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유학생활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부터 제가 말할 것
것들은 미국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으면 좋았을 것들, 이제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취준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를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미국 학교 수업 스타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비교를 하자면 한국 학교보다는 미국 학교가 학기 내에 배우는 양이 한 1.5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두 배 정도의 공부량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대학교에서 이 정도로 많은 양을 공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량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초 같은 게 3주나 4주면 다 끝나거든요. 4주 안에 기초를 마스터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타임라인이 너무 빡셌기 때문에 이게 수업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웠던 수업보다는 미국에서 수업을 들으면 이런 식으로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수업에 적응하기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미국 교수님들은 한국 교수님들과 약간 스타일이 좀 달라요. 한국 교수님들은 조금 더 친절하게 이거 다 좀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미국 교수님들은 이거 알지? 하고 딱 넘어가고 이거 알지?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업의 스피드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하고 넘어가면 그 알지라는 부분은 본인이 혼자 스스로 채워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교수님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스피드도 빠르고 양도 많고, 그리고 또 미국 학교의 좀 특징이 뭐냐면 매주 과제가 나와요. 매주 과제가 나가고 중간에 이제 개인 과제 크게 나가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팀과제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이런 식이거든요. 매주 그 교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리뷰를 쫙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과제를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장단점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그렇게 크게 부담감이 없죠.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놨으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해서 그 수업 양이나 스피드나 이런 걸 따라가야 한다는 거. 그게 처음에 제가 미국 유학 왔을 때 너무 스타일이 달라서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점이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미국 교수님들 이런 스타일이구나. 수업 내용이 되게 빠르니까 내가 그날 바로 리뷰를 해서 따라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취준할 때까지 좀 힘들었던 두 번째는 바로 압박감인데요. 압박감이라는 게 어디서 오냐면 뭐 취준할 때도 오긴 오지만 가장 문제는 저희는 다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느끼는 압박감이 굉장히 커요. 어디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냐면 외국인의 인턴을 할 때도 그렇고 풀타임을 잡을 때도 그렇고 비자를 꼭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자가 항상 마감일이 있어요. 이 비자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비자는 학교에서 정해줘요. 이때까지만 쓸 수 있어. 제가 인턴 최종 합격을 2월 22일날 받거든요. 근데 제가 인턴 비자를 쓸 수 있는 그 데드라인이 2월 28일이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때문에 그 데드라인이 넘어서도 좀 허용해주는 케이스가 있긴 했어요. 근데 다른 학교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내가 2월 28일까지 꼭 인턴 잡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컸어요. 인턴 면접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 오퍼를 받기까지도 그렇고 하루하루가 약간 너무 막 엄청 쫄리는? 매일매일 약간 악몽을 꾸는? 약간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풀타임을 들어갔는데 정규직 때 쓸 수 있는 워킹 비자가 있어요. 그걸 OPT라고 하는데 OPT라는 거는 이제 제가 어플라이를 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비자예요. OPT를 3월 달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개월이 걸린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OPT를 언제 내가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보통은 5개월 안에는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6월 달에 일을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 OPT가 계속 안 오는 바람에 7월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OPT가 정말 늦게 오면 어떤 회사들은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잡 어퍼를 철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엄청 힘들게 직업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OPT나 비자 신분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 데드라인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부분도 꼭 유학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분야에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한다는 생각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과 동기들 취업 상태를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거든요. 데이터 분석 석사를 졸업을 하면 어느 정도로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를 지금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미국 사람들 제외하고 외국인이 50명 입학을 했어요. 지금 미국에 남아있지 않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그러니까 리턴을 한 친구들이 35명 정도 돼요. 지금 미국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15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된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있고,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된 사람은 3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아직 인턴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로 취업을 했냐면요, 컨설턴트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또는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취업 현황을 보면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졸업을 한다고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저희 과 친구들 이제 지금 취업 현황 같은 거 보면 굳이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안 되더라도 뭐 컨설턴트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취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 10월부터 2월까지 원서를 한 800개 정도를 어플라이를 했어요. 이때도 저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집중적으로 넣었지만 다른 직군들도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나는 어찌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됐든 미국에서 꼭 취업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마케팅 세일즈 포지션도 많이 넣었었고, 그런 식으로 CPTL, OPT라는 데드라인이라는 장벽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꼭 직업을 구해야 하는데,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직업을 구하지 못했을 때도 다른 직업이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어플라이를 하겠다, 약간 미국에 왔을 때 내가 데이터 애널리스트 직군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군을 조금 더 넓게 가져오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저희 과 동기에도 몇 명 없기 때문에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저는 다른 직군들도 다 면접을 봤다는 거, 그거를 조금 염려를 해두시고 오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꼭 고민을 하고 오셔야 되는 네 번째는, 항상 질문에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냐, 영어에 장벽은 없으셨냐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영어는 저한테는 제2 외국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벽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분야는 영어 회화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기술적인 용어도 많이 써야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장벽은 항상 느끼고 있어요. 영어 장벽을 언제 많이 느끼냐, 뭐 평소에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되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학교 내에서 뭐 팀플을 해서 뭐 되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에 나가서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저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받고, 뭐 학생들한테도 받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뭐 매니저분들한테도 그때그때마다 내가 준비한 거 이외에 질문들을 받을 때, 그럴 때마다 좀 긴장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끝나지 않는 공부를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죠. 제가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취업을 할 만큼 영어 실력이 늘었는데, 영어 공부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계속 영어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이제 한국 취업 했을 때는 뭐 영어 공부 하긴 하겠지만 그게 밥벌이랑 이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영어를 못하고 전문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미국에서는 밥벌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어 공부에 대한 책임감이 한국에서 취업을 했을 때보다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도 내가 미국 취업을 했을 때 안고 가야 할 문제라는 거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가를 갔다 온 이후로 처음으로 영상을 찍었는데요. 사실은 영상을 한 달 만에 찍으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영상 켜놓고 말할 때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재밌게 했었는데, 막상 한 달 만에 이렇게 영상을 딱 찍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두 번째 찍는 영상이에요. 네, 오늘도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이 영상을 기반으로 미국 유학부터 미국 취준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